오! 너무 좋아! 안녕하세요.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오늘은 재밌는 친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저번 시간에 스피커를 바꿨습니다. 스피커만 바꾼 게 아니지. 방 부족까지. 음향 모니터링이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도 사고 룸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죠. 오늘 이제 추가적인 장비들을 더 구매를 했습니다. 룸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서 베이스트랩을 4개를 구매를 먼저 했어요. 그거는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스피커만으로는 그냥 저음액대가 안 나옵니다. 이 완전 초저역대는 지금 표현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? 서브우퍼를 샀습니다. 살 때 한꺼번에 살 거예요. 하루 만에 제품을 또 하나 추가로 드린 겁니다.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우씨 개무거. 가격이 비싼 제품이라 근데 포장은 기가 막히네요. 우! 설명서입니다. 짜잔! 제품명은 제네렉의 7350A입니다. 서브우퍼 중에서는 나름 가장 보급형인 제품입니다. 새 제품 냄새. 거기 쳤어. 구성품은 별게 없습니다. GLM 시스템에 사용하는 랜 케이블, RJ45 CAT5E 케이블 하나랑 전원 케이블 있습니다. 서브폰 남는 자리에다가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. 제가 두 개를 살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. 저는 이제 음감용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작업을 할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듀얼로 있어야 제대로 된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다. 공식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일단은 하나만 샀습니다. 일단 무슨 맛일지 약간 맛만 보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설치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우퍼를 설치하면은 안방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. 안방에다가 저는 이제 자는 거랑 컴퓨터 시스템이 싹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옆 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왜? 전부 다 박힙니다. 그리고 윗집 같은 경우는 나한테 아무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. 탭댄스 맨날 추기 때문에 새벽부터. 이제 밑에 집이 문제인데 밑에 집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퍼 같은 경우는 뚫고 나갑니다. 이거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쓰면은 민원이 1시간도 안 돼서 아마 민원 들어올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우퍼를 살 때 세팅을 하려고 산 친구가 있습니다. 아마 제가 우퍼용으로 밖에 산 게 19kg 될라 모르겠다. 잠깐만 가지고 와볼게요. 짜잔! 됩니다. 요거는 아이빅 PBA40 하나가 6kg, 그럼 6424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 되겠죠. 원래라면은 얘를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은 얘 이제 나사 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아크릴 판을 하나를 짠 다음에 두꺼운 걸 거기에 군형을 뚫어서 나사를 장착해서 이거 네 개를 발을 장착해서 판재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얘를 올려야 되거든요. 왜냐면 얘는 이게 없어. 받쳐주는 게 제대로 안 받쳐져요. 지금 아마 이거를 개별로 이렇게 장착을 하려면은 발인 데다 장착을 했는데 장착이 좀 쉬울지 모르겠다. 일단은 한번 장착 해보고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아크릴 판재로 제가 하나 짜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 효과가 뭐냐면 재진 마운트라고 이 바닥에 직접 있으면 직접적으로 밑에 꽂히니까 그 진동이 통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아! 저거 위에다가 올리면 되지 않을까? 요게 사이즈가 딱 맞겠는데? 우와! 자식이 말이야. 설치가 힘들고 마이. 여기 판재로 만든 게 아니라서 설치가 굉장히 힘들다. 이 미끌미끌거린다 여기. 우퍼가 붕붕 울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겠어. 여기 두면 안 되겠는데요? 수평계 잠깐만. 여기 살짝 더 낮아야 되는데? 수평이 살짝 안 맞아요. 근데 그냥 합시다. 여기가 살짝 이렇게 높아요. 살짝. 감안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다 감안하고 쓸 거라. 하루 만에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불안불안한데? 붐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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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흔들 거리겠는데? 됐다! 넘어간다! 봅시다. 여전히 딥이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100Hz 딥은 이 천장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. 어쩔 수 없고 1000Hz 딥, 2000 여기 살짝 딥 이 정도는 나중에 다 할 수 있겠다. 여기 앞에 이제 딥이 오지죠. 근데 여기 이제 70Hz 라인 앞에 이제 서브우퍼로 다 할당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? 여기는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뭐 비슷한 느낌이죠. 100Hz 딥 제외하고 남쪽 여기 70Hz 아래 엄청난 딥인데 우퍼. 야 우퍼 씨는 부밍이 엄청 심하시네. EQ로 엄청나게 깎아버렸죠. 부밍 심한 거는 베이스 트랩이 아마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얘도 70Hz 라인에 이제 딥이 내 뭐 안 해도 되나? 걱정. 뭐야 끝이야? 한번 틀어볼까? 뭐 나오는 거 맞아? 컴 제네레이터 서브우퍼나 안 하는 거 같은데 이 일? 아니 씹! 연결이 안 돼 있잖아. 잘 나오네요. 이거 민원 들어오겠는데? 우퍼가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랑은 달라요.
제가 이제 사운드바를 사용을 하잖아요. 사운드바에 있는 서브버는 스피커에 달려있는 애들이 사이즈들이 작기 때문에 걔들은 저음 재생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. 실제로 사운드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퍼가 저음 라인을 모든 걸 담당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이거는 얘들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서 우퍼가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출력 범위를 살짝 뿜어주면서 얘가 보좌해준 느낌. 얘가 그러니까 저음을 빵빵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제 서브우퍼가 막 빵빵 하는 그런 느낌이면 이 시스템에서는 그냥 모니터링을 할 때 대역에 우퍼가 담당을 해주는 느낌이네요. 약간 그냥 저음 이렇게 팍 해서 빵 틀어주는 게 아니고 평탄한 응답 주파수에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얘는 저음 부분을 잘하니까 아 여긴 내가 할게 니들은 위에 힘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에 채워주는 막 저음이 기존에 비해서 빵빵 올라갔다는 느낌이 아니고 좀 더 저음을 틀어주는 게 편안해진 느낌이에요. 120까지 표현을 해주고 100이 쭉 떨어지죠. 100을 할까? 100을 하면 너무 내 서브우퍼급에서 너무 과한가? 만약에 100까지 되는 거면은 다시 보정을 해볼게요. 위상을 한다고 했잖아요. 내가 서브우퍼가 막 센터에 이렇게 딱 얘들처럼 정확한 위치에 딱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저의 마음대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얘에 맞춰서 맞춘다 그거 같은데 위치를 맞추는 캘리 값들을 보면은 아까랑 비슷비슷해요. 근데 과연 이 전체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야? 한번 틀어봐야겠다 어떤 느낌인지. 호행? 아니 공진을 하는데요? 우퍼 25Hz 들었을 때 딱딱딱딱 걸리는 소리가 돼가지고 뭔가 했더니 저기 문이 덜덜덜덜 하면서 여기 탁탁탁탁탁 걸리는 거였어. 저기 테이프 안 발라봐야겠다. 다시 오! 너무 좋아. 살짝 공진 나는 데가 어디 있는데 이 정도면 음감을 할 때는 거슬리지 않겠다. 지금 특정하게 대역 막 여기 틀었을 때는 거슬리는데 확실하게 크로스오버죠? 이렇게 해서 얘가 100Hz 아래를 틀어주고 얘가 100Hz 위에를 틀어주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를 보고 싶다니까 내가. 아 안 되겠다 유믹 산다 화나네. 유믹을 그냥 사도록 하겠습니다. 저 GLM에서는 찾아도 안 보여. 이거 말고 돈만 있으면 이거 사도 되는데 그냥 이거 살까? 근데 이거 사기 측정용 마이크는 90 주고 사기 지금 너무 비싸지 않나? 보정은 GLM으로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측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확인용으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니다 그냥 어스웍스를 살게요. 어차피 왜냐면 제가 어스웍스 마이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AS 보냈거든요. 거기다 문의해가지고 아 어스웍스 측정용 마이크도 제가 컨텐츠로 한번 써볼까 해서 하나 사볼까 하는데 아시잖아요? 왜냐면 어차피 녹음용 장비들은 제가 이제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XLR 마이크를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.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. 차라리 그걸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쓸 수도 있고 노래 마지막 한번 들어봐야겠다. 오 좋아요. 처음에 스피커 설치했을 때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. 뭐 때문인지 알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방에 부밍이 심한 것도 있기는 할 거고 근데 뭐 보정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은 일단은 스피커 자체에서 저음이 직접 많이 나오는 것과 저음을 따로 담당하는 애가 전체적으로 저음을 흩뿌려주고 여기서는 나머지 그 윗대역을 뿌려주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. 명료도가 훨씬 좋아졌어요. 훨씬. 그런데도 저음은 들려. 이거 두 개 놓으면 어떤 느낌일까? 이거 나중에 위로 해가지고 얘도 귀 높이 라인 맞추고 양쪽에서 두 개로 조지면은 야 좋을 것 같은데? 거기다가 베이스 트랩 해가지고 부밍을 잡고 EQ 깎는 것 좀 많이 덜 할 수 있게 딥 잡고 하면은 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베이스 트랩은 시킨 게 한 다음 주에는 오겠죠? 오고 제 마이크 수리 보낸 것도 나중에 그때쯤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보정용 캘리 마이크도 어스워스 M23R을 주문하든지 아니면 M30을 주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 자체 지금 과연 어떻게 전체적인 거 얘를 다 틀었을 때 응답 이게 어느 느낌인지를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탠드는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. 마이크 스탠드 샀어요. 10,000원짜리 제네렉 정품은 말도 안 되게 비싸요. 뭐 쇠떼기 하나 해가지고 10만원인가 하는데 스펙이 비슷해요. 얘가 더 좋음. 얘는 높낮이 조절을 돼. 위에 플레이트가 있거든요. 정품을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 발 밑에 군형인데 그 군형에 이렇게
들어가지고 안 빠지거든요. 얘에서 나중에 귀 높이 맞추고 서브우퍼를 하나를 더 들이면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. 아무튼 눈쟁이 스피커 컨텐츠 두 번째 서브우퍼를 드디어 드렸습니다. 첫 번째 약간 좀 실망을 했었어요. 이 돈 주고 이 사이즈에 이 약간 배치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서브우퍼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. 말도 안 돼요. 그냥 기존 스피커랑 비교도 안 됨. 좋네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때 언제나 치우냐. 이거 커튼 달고 빨리 해야 되는데 재밌네요. 오랜만에 제품 먹고 라는 맛이 나봉입니다.